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서학랑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4월 3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김천복 안전총괄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안전총괄과장 김천복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공석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무과장인 안전총괄과장이 브리핑을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취재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브리핑 사안은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보장범위 확대와 2024 구리 유채꽃축제기간 마을버스 연장 운행,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4월 30일 만료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보장 항목 등을 확대하여 새롭게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및 다수 피해 발생 우려 등이 큰 사회재난인 사망후유장애,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부상 치료비 등 기존 보장 항목은 계속 유지하고 특히 최소 4주에서 8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되던 상해 사고 위로금을 진단 없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해 의료비 지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동 휠체어 공유형 PM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신규 보장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정보의 부재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구리 유채꽃축제 기간 마을버스 연장 운행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4 구리 유채꽃축제 기간 동안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 구리 한강시민공원까지 관내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연장 운행 노선은 총 7개 노선 40대이며 연장 운행 노선은 2번, 3번, 5번, 6번, 6-1번, 7번, 8번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축제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될 토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하는 시민들은 장자대로변에 위치한 삼성 이편한 세상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까지 이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리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65세 이상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행복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행복콜 서비스는 관내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으로 리프트 장착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의 통합 운영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와 배차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광역이동권이 보장되고 시군마다 상이하였던 요금 체계 및 예약 서비스 등이 일원화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가 중증 보행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로 전용 운행됨에 따라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약 3천만 원이며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이하이면서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납부했던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겠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에서 대상 범위와 소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민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